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유명 연예인을 사칭한 투자 리딩방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수법이 알려지자 이제는 사모펀드 운영사나 상장 예정 회사를 사칭해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기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형 기자입니다. 송은희 씨를 사칭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많은 플랫폼의 사용자들이 저에게 많이 제보를 해주고 있는데요. 유명인을 내세운 투자 리딩방 사기에 이어 최근엔 SNS에서 투자자들을 모은 뒤 실제 펀드 운용사나 상장 예정 회사 홈페이지를 사칭해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럴싸해 보였긴 했어요. 실제로 뭐가 주식이 거래되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놓기도 했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책임 운용사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거나 주식이 곧 상장된다며 가짜 주주명부를 보여주고 화면을 조작해 주식이 입고된 것처럼 속이기도 했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입금한 투자자들이 추가 입금을 거절하면 사기 일당은 그대로 잠적했습니다. 하루하루 수익을 내주다가 중간에 공모주를 한다라면서 너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수를 배정을 해놓고 못 내겠다 하니 그러면 인출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기관 전용 사모펀드 운용회사는 개인은 절대 투자할 수 없는 상품이거든요. 근데 SNS를 통해 사모펀드를 투자하라고 권유하는 경우에는 불법이므로 금융당국은 스팸에 포함된 가짜 사이트 링크 접근 자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